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허리 MRI 상에서 뭐 전혀 어떤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엉덩이나 다리 저림이 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많은 환자분들의 진료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시술한 환자분들만 사례만 해도 1만 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이런 여러 케이스 환자분들을 보고 접하고 이제 보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의외로 허리 MRI를 찍어보면 증상이 되게 뭐 일부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상은 진짜 되게 극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이런 케이스 리뷰를 몇 번도 해드리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 좀 MRI나 이런 사진상에서는 심해 보이지 않지만 증상이 심해 보이는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좀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예시로 여기 찍은 그 환자분 MRI 사진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환자분은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4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통증이 이제 한 3주 전부터 갑자기 시작이 되셨는데 뭐 특별하게 무리를 하거나 다친 것도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디 통증이 심했냐면 이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이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시고 되게 통증이 이제 심한 날은 그 사타구니 앞쪽까지 뭔가 저림이 이렇게 찌릿찌릿 내려오는 전기 흐르듯이 내려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증상 생기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바로 물리치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주사치료 이런 것까지 이제 병행하면서 해보셨는데 뭐 낫지를 않더라고요. 낫지를 않고 그렇다고 뭐 골반 쪽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보이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나 이런 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허리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허리 MRI를 찍어봤는데 웬걸 이 MRI 사진은 봤을 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자, 보시면 옆에 보이는 이게 정상이고요. 자, 정상은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요. 허리뼈 이제 5번, 4번, 3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면 뼈하고 뼈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 디스크 색깔이 하얗고, 겉에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습니다. 자, 환자분도 지금 보시면 가운데는 뭐 가운데 디스크 이렇게 색깔이 다 하얗고, 겉에 테두리가 뭐 까맣고 괜찮아요. 약간 4번, 5번 쪽 디스크가 조금 낡아가는 게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심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신경이 나가는 쪽은 한번 보니까, 약간 좀 이상이 의심이 가는 부위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보면 요추 4번, 5번 여기 이게 추관공이라고 해서 왼쪽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건데, 자, 위쪽은 보시면 이렇게 통로가 다 넓은데요. 여기 아래쪽 요추 4번, 5번 쪽, 이쪽 부위가 약간 좁아지는 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좁아져 있는지 한번 단면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면을 한번 쭉 보니까, 자, 여기 단면은 봤을 때는요. 자,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 허리 디스크의 단면은 이 자동차 휠에 타이어가 껴있는 것처럼, 자, 가운데는 이렇게 색깔이 하얗고요. 겉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 딱 있는 거고요. 자, 뒤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신경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신경이 나가는 길이고 이쪽이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이 이렇게 넓어야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자 보시면 환자분도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뭐 엄청 심각한 디스크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신경 뭐 가운데 디스크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테두리도 멀쩡하고 한데 굳이 그래도 이제 증상이랑 연관지어서 찾아보자면 이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목이랑 오른쪽 신경이 나가는 길목이 조금 좁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솔직하게 이 사진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심하냐, 뭐 이걸로 아플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만한 MRI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은 디스크가 낡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디스크 내장증, 이 디스크 안에 많이 낡아 있으면 그게 또 허리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환자분은 증상이 허리 통증이 아니라 다리 쪽 저림이 심했거든요. 자, 그래서, 와, 이거는 뭐 사진도 이렇게 저기 많이 안 나빠 보이고, 그러면 이제 뭐더 정밀 검사,
근전도 검사나 이런 거를 뭐 하고, 진짜 뭐 이거는 뭐 완전 MRI 다른 것도 더 찍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결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치료 방법은 척추 내시경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힘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은 허리에 뭔가 구멍을 내거나 뼈를 뚫고 들어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아니라 이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척추 내시경 시술이에요. 자, 이 꼬리뼈를 들어가는 장점이 첫 번째로 뭐 인체에 손상을 주거나 뼈나 힘줄을 건드리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시술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이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꼬리뼈를 여기 이쪽을 통해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서 들어와서 내시경 카메라가 1mm예요. 엄청 작은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MRI 상에서 정상으로 거의 보이는데 증상은 심한 경우에 실제로 이 내시경 카메라를 들어와서 하는 거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이 환자분의 사례도 비슷한 사례였거든요. 이분은 대구에서 허리 수술을 이제 쇠를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증상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아 계속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미치겠다. 난 수술까지 했는데 낫지를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그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척추 내시경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게 신경 주변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거품처럼 약간 하얀 노란 이런 찌꺼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이제 인대나 힘줄이 많이 낡으면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신경 주변에 염증도 심하고 찌꺼기도 가득가득 차 있고 했던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MRI 상에서 심해 보여서 수술했던 그쪽 부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래쪽 요초본 꼬리뼈 1번 쪽이 더안 좋은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MRI 상에서는 많이 나빠 보이지 않고 거의 정상으로 보이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의심스럽다고 얘기 들었던 요추 4번, 5번이나 이런 그 왼쪽 추간곡 나가는 부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위를 그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찌꺼기가 많이 차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이 내시경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환자분들이 뭐 엄살을 부리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 카메라를 직접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찌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 있는 경우가 그 상당수 많기 때문에, 뭔가 MRI 상에서 정상으로 나오고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증상이 되게 심하다.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은 이런 꼬리뼈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척추 내시경은 일단 뭐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술할 때는 뭐 통증 느끼시는 경우가 거의 잘 없고 느끼시더라도 약간 깰 때, 마취 깰 때나 아니면 중간에 마취 깨면 또 제가 수면 마취 더 해가지고 하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고, 두 번째로 뭐 이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뭐 인체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술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완전히 뭐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받고 그리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게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MRI는 심해 보이지 않은데 내 증상이 심하다. 오늘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저희 병원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시술 관련된 상담은 웬만하면 제가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